대한민국 공직 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거 실상. 하, 여러분이 악취가 이렇게 나는 선거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악취가 나더라도 뭐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더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악취가 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제이아 전문가께서 대구 달성군,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내주셨거든요. 대구 달성군 사례는 그냥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뭐 복잡한 거 아니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4년 총선, 대구 달성군 지역구 선거 결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은면동 차원에서 좌우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달성군은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달성군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 맡아놓은 당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달성군의 조작을 하는 것은 그 선거 보전, 선거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목표일 겁니다. 몇 퍼센트 이상 얻으면은 돈을 다... 그 사람들 또 돈은 빠삭일 거 아닙니까? 국가 세금을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세금 쇠가 빠지내가지고 이놈 먹고 저놈 먹고 다 뜯어먹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가지 예를 들면은 이 국외 부재자 투표의 플러스 46% 마이너스 46%라는 이야기는 국외 부재자 투표는 뭐 노다지입니다. 조작하기에. 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이게 뭘 뜻합니까? 플러스 46% 더하기 마이너스 46% 하면 거의 100%입니다. 100% 이게 100%라는 뜻이 뭡니까? 조작값이 100%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외 국민투표에 투표소에 한 분이 들어올 때마다 한 장씩 더블당후보한테 더해주는 거예요. 에이, 박형룡이, 어이, 박형룡이, 어이, 박형룡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 이해하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형룡 후보의 차이값이 플러스 46%, 얼추 50%를 봅시다. 주경호 후보가 마이너스 46%, 50%두개 합치면 거의 100% 가깝습니다. 차이값이 100%를 합쳐서 100%, 100 나온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소에서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미조 투표지를 한 장씩 더불당 후반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 얼마나 재배 국민 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렇게 예. 그 화은읍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두개 합치면 12%입니다. 그럼 1 12 2면뭐 대략 여러분들 예. 한 다섯 장당한장 정도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들 대구 달성구 지역구고, 여러분 그다음 이게 예 이게 이제 비례 대표 선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다 플러스죠. 그리고 플러스가 좀 뚜렷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국혁신당에게 더 표를 많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금 그래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대구 달성군은 국힘당 특파시기 때문에 전체 조작 규모가 좀 적었고 거기서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또 배분하는 비중이 낮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도 조작 규칙을 찾아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보게 되면 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2024년 총선에 위조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비례다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덮고 이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식자천들이 이런 부정선거를 전부 다 덮고 그냥 매번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참 보고 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그럼이 사람들이 표를 얼마나 더 해줬냐. 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예. 비례대표하고 지역대표의 여러분들, 종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관외투표에는 지역구 선거는 1344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 더 해줬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합쳐서 1344표를 위조투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우편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344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인 조국개혁당을 합쳐 가지고 134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례대표 선거의 조작 규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규모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예.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딱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는 3572표를 각각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3,572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3,572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구는 무효표가 171표밖에 안 되는데 비례대표는 695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다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 정도 나옵니다.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는 301표인데 비례대표는 1602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째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수치를 아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숫자를 통해서 선거 전모를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비례대표의 조작 규모는 지역구 조작 규모와 같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4,916조씩 투입한 겁니다. 예. 관내, 관해를 합쳐가지고 4,916조를 지역구에서도 투입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 원래 여러분들, 더불어 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은 원래 2,926표를 받았습니다.대구 갈 달승부에서 이거를 4 2 7 3표로 올려준 겁니다.선관위가 몇 표를 대준겁니까? 위조 관외 사전투표지를 1,344표를 더한 겁니다. 1,344표를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5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관해 사전투표지 1,344표를 대가지고 4,199표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숫자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꼼짝 맙니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이게 관외입니다. 예, 관외. 조작하지 않았을 때몇 표를 받았는지, 조작한 이후에 몇 표를 받았는지, 몇 표를 선거관리비내 위조투표를 투입했는지가, 그냥 관내, 관외가, 다 이게 이러면 관외고, 관내입니다. 관내. 관외에서는 더불어 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을 합쳐가지고 원래 7,232표를 받았는데, 3,572표에 위조투표지를 대가지고, 만 803표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자료가 선관위 발표될 자료입니다. 밑에 자료가 뭡니까? 조작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야 전문가의 노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 자만 여러분들 지금 못 잡았지 전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 규칙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 상태입니다. 성관이 발표된 자료.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 있는 겁니다. 관외. 이게 이제 관내. 지금 대구 달성군 사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근데 무슨 뭐, 오세훈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의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아유,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표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낙담을 드리겠다는 게 말씀이 아니고,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매사를 보거든요. 그냥 쿨하게 그냥. 칼같이 보는 겁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대통령 안 돼, 원희룡이 대통령 꿈도 꾸지 마, 홍준표 대통령 불가 이게 뭡니까? 더블당 영구직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여름 영구직권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오냐.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분만 여러분들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항상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지역이 100표면 비례가 여러분 50표처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투표자 수는 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의 투표 참가자수, 투표자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작은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증가시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작아진 것을 여기서 더해가 여러분들 다 쌍쇄시켜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달성군의 2024년도 비례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여기,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지역구 빼기 비례대 비례대표의 득표수입니다. 득표수. 이게 득표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득표수가. 여러분, 여기에 투표수, 득표수, 무효표입니다. 투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투표자 수이고은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을 무효표에 더해 주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2354표 안에 181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4,973표에 3,84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7,327표에 5,65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소위 개수조정.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 득표수 사이에 차이를, 차이를 상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표를. 이게, 비례대표 130만 표의 비밀인 겁니다. 개수조정을 한 겁니다. 개수조정. 마이너스 5654표를, 무효표를 5654표를 늘려가지고 제로를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5654, 무효표 플러스 5654 제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예.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걸 보게 되면은, 이게 지역구거든요. 예, 지역구.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여러분, 위가, 위가 비례, 미치 지역구입니다. 위가 비례, 미치 지역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예, 사전투표, 지역구 4만 9천 표. 비례대표, 비례대표, 사전투표 4만 7천 표. 49,000표, 4 7 0 0표이 차이가 1,813표입니다. 1,813표만큼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작기 때문에 무효표를 올려주는 겁니다. 1,813표만큼. 2 3 5 4배에 1,813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1 3 0만배 무효표가 왜 나왔냐.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효표로 처리를 많이 한 겁니다. 개수 조정이 뭐냐? 투표자 수너가 일치해야 되는데,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보다 항상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표에 마이너스 값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이 무효표, 개수 조정용 득표수, 이거는... 비례대표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역구 무효표 작죠? 비례대표 무효표는 큽니다. 493, 2354. 1128, 지역구, 비례대표 4973. 총계 지역구 1621, 비례대표 7327. 이렇게 이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뭐 투표지 길이가 길어 가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수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 보시게 되면은 예, 대구 달성군 이게 이제 선관위 수치하고 이름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뺀 겁니다. 하다니 이 보시죠. 사전투표가 원래 4만 2천 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4만 7천 표로 발표를 해준 겁니다. 득표수가, 당일 투표, 여러분들 득표수가, 당일 투표는 8만, 8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만 여러분들 조작을 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4,694표를 받았는데 7,669표로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5,632표를 사전 투표에 받았는데 7,61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만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 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표자수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투표자수도. 그러니까 뭐 배수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이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도 예, 표를 더해줬으니까 위는 선관이니까 선관이가된 위조 투표를 다 제감 미치되는 거죠. 원래 4만 4천 표를 지역구에서 받았는데 4만 9천 표를 띄워준 겁니다. 박형률 후보에게 박형률 후보가 대구 달성구에서 9,830 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전 투표 몇 표를 만들어줬습니까? 14,772 표를 <laughs> 만들 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표자 수를 4만4천에서 4만9천표로 올려준 겁니다. 다 이런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숫자를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건 지역구인데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간에 지역구는 더불당 후보와 함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해주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조 사전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조국개혁당에게 60%를 주고 더불어민주연합에 40%를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정당별 득표수 합도 조작이 되고 합이 조작이 되기 때문에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되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했는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지역구 득표수와 작은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산 작업도 완결이 안 되지만 투표자 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는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을 받으니까 투표자 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작은 것만큼을 비례대표 무효표로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다 조작을, 예,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laughs> 뭐, 뭐, 그냥, 뭐, 의의가 없는 것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뭐, 개판이라도 이런 개판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개판을 뭡니까? 이런 개판을, 이런 개판, 이러지 않습니까? 에? 윤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이런 개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laughs>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근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숫자를 못 읽을 테니까. <laughs>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